이번에도 A급 센존으로 떠볼 거고요. 모사용 코바는 3호를 쓸게요. 사슬을 먼저 6개를 뜰게요. 첫 코부터 카운트합니다. 6개 뜨고 첫 번째 코에 찔러서 빼뜨기를 해주세요. 그리고 사슬을 4코를 떠주세요. 둘, 셋. 3개는 한길긴뜨기 하나 뜬 거고요. 사이에 사슬 하나 넣을게요. 그래서 사슬 4코를 떴습니다. 그리고 한길긴뜨기 한 코를 떠주세요. 그리고 사이에 사슬 한코 넣을게요. 그리고 한길긴뜨기. 한길긴뜨기 하나, 사슬 하나를 한 세트로 보고 12세트를 뜰게요. 그러니까 지금 4세트 뜬 거예요. 사슬 한 코까지 4세트 뜬 거예요. 한길 하나, 사슬 하나. 뜰 때는 시접시를 감싸가면서 뜹니다. 지금 10개 떴고요. 11. 사슬 한 코까지 12개. 그리고 여기서 하나, 둘, 세 번째 사슬에, 한길긴뜨기 부분이죠. 세 번째 사슬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세요. 그리고 매번, 매 단마다 컬러를 한번 바꿔볼게요. 이번에는 핑크색으로 떠볼 건데요. 여기 사슬 한코눈 부분 있잖아요. 거기에 풍덩 찔러서 한길긴뜨기를 두 코를 뜰 거예요. 그래서 시작이니까 사슬 세 코를 떠줍니다. 이게 한길긴뜨기 한코 떴다고 보셔야죠.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한 코를 더 떠주세요. 그러면 두 코를 뜬 거예요. 그리고 사슬 하나를 뜹니다. 지금 한 세트 뜬 거예요. 이거의 반복입니다. 다시 여기 사슬 한코뜬 부분에 풍덩 찔러서 한길긴뜨기를 두 코를 떠주세요. 그리고 사슬 하나. 이렇게 매 코마다 뜨시면 돼요. 사슬 한코뜬 부분에 두 코, 사슬 하나. 이때는 시접시를 감싸가면서 뜹니다.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떠서 올게요.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뜰게요. 마찬가지로 여기에 풍덩 찔러서 한길긴뜨기를 세 코를 뜰게요. 그러니까 시작 부분이니까 사슬은 세 개만 뜹니다. 기둥 사슬 세 코를 뜨고 시작을 할게요. 세 개.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이제 두 코를 더 떠야 되죠. 그리고 사슬을 한 코를 뜰게요. 이게 지금 한 세트 뜬 거예요. 다시 여기에 풍덩 찔러서 한길긴뜨기를 세 개를 떠주세요. 그리고 사슬 하나. 시접시를 감싸가면서 뜹니다. 사슬 하나. 이런 식으로 한 바퀴를 떠서 돌아올게요.
그래, 이번에는 계속 여기에 풍덩 찔러서 뜰 거야. 그러니까 사슬뜨기 한 부분에 계속 풍덩 찔러서 뜹니다. 이번에는 일단 한길긴뜨기 두 코를 뜰게요. 그래서 사슬 3개 뜨고 한길긴뜨기. 지금은 연보라색, 라벤더색으로 뜨고 있습니다. 그리고 사슬 하나 뜨고 같은 곳에 한길긴뜨기를 다시 두 코를 떠주세요. 그리고 무늬와 무늬 사이에는 사슬 한 코를 뜹니다. 다시 같은 무늬를 떠주세요. 한길긴뜨기 두 개, 사슬 하나, 한길 두 개. 그리고 무늬와 무늬 사이에 사슬 하나. 어쨌든 한길 두 개, 사슬 하나를 계속 반복을 해서 뜨고 있습니다. 한길 두 개, 사슬 하나. 한길 두 개, 사슬 하나. 한길 두 개.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를 떠서 올게요. 이번에는 이 사슬 한코뜬 부분 있잖아요. 여기마다 한길긴뜨기 두 코를 뜰 거예요. 그래서 기둥사슬 3개 뜨고 한길긴뜨기 한 코를 뜹니다. 그러면 이제 한길긴뜨기 두코뜬 거잖아요. 그리고 사슬도 두 코를 떠주세요. 그리고 다시 옆에 사슬 한코뜬 부분에 한길긴뜨기 두 코. 그리고 사슬 두 개. 여기. 처음에는 시접시를 좀 감싸가면서 뜹니다. 계속 한길 두 개, 사슬 두 개. 한길 두 개, 사슬 두 개. 한길 두 개, 사슬 두 개. 이렇게 반복을 해서 떠올게요. 네, 이번에는 아주 예쁜 주홍색으로 떠보겠습니다. 그냥 풍덩 찔러주세요. 풍덩 찔러서 이 부분에 한길긴뜨기 3코를 뜰 거예요. 사슬 3코 뜨고 한길긴뜨기 2코. 그러면 어쨌든 세 코를 뜬 거죠. 그리고 사슬 하나. 이 도일리는 좀 간단한 것 같아요. 비교죠. 계속 같은 게 반복입니다. 여기 한길세 개, 사슬 하나. 그리고 다시. 한길 세 개, 사슬 하나. 네, 시접시를 감싸가면서 떠주세요.
이 영상을 이제 또 중간부터 보시는 분들은 빠르다고 그러실 텐데요. 예, 앞부분부터 보시면 괜찮을 거예요.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떠서 돌아올게요. 그리고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떠볼게요. 여기에 마찬가지로 풍덩 찔러서 지금 여기 연보라색 뜬거 있잖아요. 라벤더색. 이거랑 똑같은 걸 뜹니다. 이곳에 하나, 둘, 세 개.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하나를 더 떠주세요. 그리고 사슬 하나, 같은 곳에 한길긴뜨기 두 개. 그리고 사슬 하나. 어쨌든 한길 두 개, 사슬 하나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. 다시 여기, 이곳으로 와서 시접시를 좀 감쌀게요. 한길 두 개, 사슬 하나, 한길 두 개, 사슬 하나, 한길 두 개, 사슬 하나, 한길 두 개, 사슬 하나. 이거의 반복입니다. 제가 일부러 이 컬러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게 컬러가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좀 보여드리려고 여러 컬러로 뜨고 있습니다. 이거하고 이거하고 약간 다르죠, 노란색이.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떠서 돌아올게요. 예, 이번에는 보라색으로 떠볼게요. 여기 보라색 부분 떴으면 이제 또이 부분 뜨는 거예요. 그래서 두개 하나. 한길긴뜨기 2코. 사슬 세 개. 한길 두 개. 사슬 하나. 그리고 다시 여기로 건너가서 사슬 한코뜬 부분으로 건너가서 한 길, 두 개. 사슬 하나. 그리고 다시. 이게 시접시를 감싸야 되니까 조금 뜨기가 불편해요. 한길 두 개, 사슬 하나. 이렇게 반복을 해서 한 바퀴 떠서 올게요. 어쨌든 한길 두 개, 사슬 하나입니다.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한번 떠볼게요. 여기에 풍덩 찔러서 지금 우리 여기 전단에서 떴던 거 있잖아요. 한길두 개, 사슬 하나. 이 부분을 똑같이 뜰게요. 한길두개 떴고, 사슬 하나. 다시. 한길두 개. 사슬 하나. 다시. 한 길, 두 개, 사슬 하나를 떴습니다. 이거를 반복을 해서 계속 떠올게요. 그리고
이거를 한 단을 더 뜰게요. 그러니까 지금 이 보라색부터 치면은 한 길, 두 개, 사슬 하나, 이 무늬가 연속 세 단이 됩니다. 지금 한단 떴고, 두단 떴고, 다음 단에도 한 단을 더 뜨면 돼요. 어차피 방법은 같으니까 한 단을 더 떠서 돌아올게요. 그러니까 이 무늬만 총세 단을 뜹니다. 네, 제가 이렇게 떠봤는데, 여기 한길긴뜨기 두 코, 사슬 하나, 이거를 세 단을 떴고요.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길긴뜨기 3개, 사슬 하나를 떴습니다. 어차피 똑같은 거라 그냥 설명만 드려도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임의로 한 단을 더 떴고요. 이거 센치 한번 재볼게요. 꽤 많은 단수를 떴는데 한 15cm 될것 같네요. 이게 15cm가 약간 넘어 15, 한 16cm 정도 될것 같네요.